광일이가 남이야? 광일이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당신 아들이야. 제발 광일이 인생도 좀 생각해. 우리 때문에 죄였는 우리 자식들이. 또 그놈의 옛날 얘기. 이제 와서 다 지난 얘기 끄집어내서 뭘 어쩌자고. 무서워서 그래요. 앞으로 또 무슨 천벌을 받을까 무서워서. 그래서 지금 날 원망하는 거야? 그래요. 원망해.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.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앞둔 날 임신을 빌미로 협박한 건 바로 당신이야. 그럼 20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게 생겼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 키워줬잖아. 그것도 양지그룹의 후계잖아. 그 아들이 지금 양지의 주인이 됐어. 그렇게 키워줬으면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지. 세상 사람 다 날 욕한다 해도 당신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. 어쨌든 아이를 바꾼 건 당신이야. 지 자식은 부잣집에 보내놓고 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보육원에 보낸 것도 당신이라고.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. 3대 독자인 당신이 대를 끊는 불효를 저지를 순 없다고. 하란다고 정말 할 줄 몰랐지. 당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제안을 실행했어. 은밀한 당신 그런 사람이야. 뼛속까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. 그래도 이제 와서 착한 척하게. 오셨어요. 예. 장 사장님 모임이 있어 외출 중이십니다. 장 사장님 지금쯤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겠네. 나예요. 퇴근 후에 나 좀 봐요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겠어요? 지민이 문제지. 이따 저녁에 동네 공원에서 기다릴게요. 그나저나 최 회장은 왜 자꾸 임미란을 만나는 거지? 저 차 왜 저래? 술 취했나 봐. 어? 아 진짜 저 왜 저래? 아줌마 운전 똑바로 해! 어머니 말씀에 신경 쓰지 말아요. 더 이상의 아이는 없을 겁니다. 이 아이 말고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이 결혼. 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 아이입니다. 정희 씨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. 무엇이든. 광일이가 남이야? 광일이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당신 아들이야. 그러니까 제발 광일이 인생도 좀 생각해.
어머님이 안 들어오셨다고요? 네. 연락도 없으시고요? 네. 그러실 분이 아닌데. 실은요.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오늘 주식은 댁에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장 사장 어딨어요?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. 아, 그럼 외박했단 말이에요? 네.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과 시내 호텔에서 주무시고 오신다고. 회장님께서 너무 권위 주무셔서 미처 말씀 못 전했네요. 네. 생전 안 하던 외박을 다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요? 아, 그럼요. 뭐야, 밥 먹으라고 준비 다 했는데. 자, 가자, 밥 먹으러. 오지 말래요. 오지 말래? 아, 왜? 음식 하시는 김 여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왔대요. 그럼 우리 아침은 어떻게 해요? 그러게. 잠깐만, 잠깐만. 다들 좀 앉아봐. 이거 왠지 좋지 않은 시그널이야. 에? 그 이참에 우리를 가지치게 하려는 그 일종의 치사한 꼼수랄까. 왠지 그런 냄새가 느껴져.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.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뭐 어떻게 되긴.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백이 종군하면 절차 탕마해야지. 백의 종군이라면?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모두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야. 또 석고대지 하란 말이에요? 우선 그 음식 만드는 아주머니가 출근을 안 하셨다니까 당신은 일단 음식부터 만들어서 가져가. 이참에 우리가 맨날 얻어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고. 알았어요. 그럼 이제 넌 앞으로 광일이한테 무조건 잘하고. 저더러 최강일 앞에서 기라고요? 광일이는 이제 예전의 광일이가 아니야. 실질적인 양지의 총수가 됐다 이 말이다. 그러니까 앞으로 쓸데없이 광일이 앞에서 까불지 말고 살살 기면서 비위나 좀 맞춰줘. 싫어요. 안 해요. 아버지 말이 오라. 당분간 광일이 비위 맞추면서 약점이나 좀 찾아내. 걔 요즘 많이 이상하다며. 알겠어요. 그럴게요. 아버님, 그럼 전 뭘 하면 될까요? 우리 지은인 지금처럼 지우기 교육에 힘쓰면 된다. 우리 지우기를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든 마음에 쏙 들도록 가르치면 돼. 알겠어요. 할아버지께 이쁨 받는 손자가 되도록 지우기 잘 가르치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자, 우리 모두 단결해서 각자 맡은 바 숙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. 자, 모여봐. 네, 이제야. 자, 우리 천재가족! 화이팅! 지민이, 우리가 키우자. 내가 키울게. 진심이야? 응. 밤새 생각해봤는데 그게 좋겠어. 당신한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래야 할 것 같아? 날 위해서 결심한 거야? 응. 지민이가 네 옆에 있으면 내 남편이 계속 네 주위를 맴돌 텐데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? 그래서 지금 지민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? 그게 아님. 내가 왜 네 아들을 키우겠어? 고마워. 날 생각해줘서. 난 언제나 당신 생각하지. 너무 생각해서 그게 탈이지만. 얼른 나와. 밥 먹자.
지민이, 저희가 키우기로 했어요. 응? 뭐, 정말? 네. 아이고, 석실아, 잘했다. 생각 잘했어. 아직 그쪽에서 결정난 것도 없는데 뭐하러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. 그러니까 결정나기 전에 우리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지. 우물쭈물하다가 애 엄마한테 친권이라도 넘어가면 오서방은 어떡하라고? 니들... 둘째는? 니들 둘째는 안 낳을 거야? 응. 이 사람이 싫대. 대신 지민이가 있잖아. 그럼 됐어.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그래. 너 정말 지민이 키울 자신 있어? 그 여자 자식 키워줄 자신 있냐고. 내가 지민이를 키우면 그 여자도 고통스럽겠지? 뭐? 고통스러울 거야. 자식을 잃게 될 테니까. 그럼 그 여자 고통스러우라고 지민을 키우겠다는 거야? 응. 덕실아. 나만 고통스러운 건 너무 억울해. 그 여자도 자식 잃은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어. 그래봤자 나만큼 고통스럽진 않겠지만. 너 정말 왜 이래? 어렸을 때부터 남의 걸 뺏었으면 뺏었지. 내 걸 뺏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. 그 여자한테 오서방 절대로 안 뺏겨. 지민이를 빼앗았으면 빼앗았지. 엄마 딸 최덕실 그런 사람이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나 안 죽어. 그래. 뺏기지 마. 네가 뺏는 한이 있어도 너는 네 거 뺏기지 마. 지민이 우리가 키우자.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거야. 실장님. 네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. 연락이 안 되잖아요.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. 잠깐만요. 잠시 이리 와보세요. 아버님과 오 대표 장모님이요? 네. 장 사장님 어젯밤 최 회장님과 오 대표 장모님이 만나는 걸 목격하셨을 거예요. 아마도 이 충격으로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.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... 얼마 전 최 회장님과 오 대표 장모님이 함께 있는 걸 우연히 제가 봤어요. 그리고 오 대표 장모가 예전에 양지건설 경리과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. 고민 끝에 장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장 사장님 지시로 두 사람 관계를 알아보던 중이었어요.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장 사장님이에요. 네, 사장님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뭘 하세요? 어디시래요? 광일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래네요.
도대체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 걸까? 수목원 별장에서 주무셨대요. 아, 정말 다행이네요. 다른 말씀은 언니! 오늘 음식하는 아주머니 못 오신다면서요. 그래서 우리 아줌마랑 급하게 몇 가지 만들어봤어요. 아버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랑 광일이 좋아하는 그 차돌박이 볶음 그리고 언니 좋아하는 배추 겉절이까지. 자, 뭘 이런 걸. 고맙습니다. 근데 너 왜 여기 있어? 회사 안 가? 아, 안 그래도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. 그럼 쉬다 가세요. 어. 언니는요? 아, 모임이 있으시다고 외출하셨어요. 나 목걸이하고 귀걸이 좀 빌리려고 왔는데. 언니한테 전화해봐야지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. 어라? 또 안 받네? 뭐야, 아까도 안 받더니. 내 전화 일부러 안 받는 거야, 뭐야? 설마요. 받을 상황이 아닌가 보죠. 아휴, 오늘 그 목걸이랑 귀걸이 꼭 하고 가고 싶은데. 안 되겠다. 언니한테 내가 목걸이랑 귀걸이 좀 빌려간다고 전해줘요. 알았죠? 어쩌면 이렇게 이쁜 건 죄다 갖고 있네. 어? 아유, 이쁘다. 귀걸이 요거 가지고. 이건 또 뭐야? 이 오빠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? 형부한테 들키면 어쩌려고. 여태 갖고 있어, 이걸. 야, 장정희 너도 참 대단하다. 근데 진짜 이 오빠 잘생겼다. 언니가 못 잊을 만도 하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닮았어. 옆집 오 대표랑 완전 똑같잖아. 일찍 왔네. 어, 미리 와서 일 좀 하고 있었어. 할 얘기가 있다고. 응. 뭔데? 어머니가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. 무슨 일로? 어머님이 최태준가디 장모님 사이를 아신 것 같아. 그래서 그 충격으로 집에 안 들어오신 것 같아.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리자. 유월이 네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거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. 지민이 친권 네가 가질 때까진 안 된다고 했잖아. 그 얘기라면 그만하자. 샛별 엄마가 너 찾아갔었지. 미안해, 나 때문에. 그게 너 때문이야. 난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 마. 그거보다 유월아,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. 왜? 엄마라면 날 알아봐야지. 옆집에 살면서 어떻게 아들을 몰라볼 수가 있어. 그래서 화가 났구나. 어머니가 널 알아보지 못해서. 그 얘기라도 그만하자.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?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온 건데 곱창 좀 포장해 가려고요. 지민이 문제로 온 건 누가 모를 줄 알아요? 가서 전해요. 지민이 우리 딸이 키운다고. 따님께서요? 그쪽에서 지민이 안 받아준다면서요. 그러니까 지민이 우리가 키운다고요. 아, 그러니까 따님께서 왜... 지민이 우리 사위 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다고요. 우리가. 오마이갓!
어머니를 언제까지 속일 순 없어. 근데 유월이를 어쩌지? 오셨어요. 어쩐 일이세요? 석규 형 무덤을 다 찾으시고.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정 선생님은 어쩐 일이세요? 간밤에 석규 형이 꿈에 보이더라고요. 석규 형한테 와본 지도 오래됐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. 네. 아무튼 석규 형은 좋겠어요. 죽어서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서. 아직도 석규 형이 그리우세요? 그리워하면 뭐해요? 볼 수 없는데. 언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석규 형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. 죽었던 석규 형이 살아서 돌아온 줄 알고 어찌나 놀랬던지. 환영을 보셨나 보군요. 환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습니다. 장 사장님도 아는 사람이에요. 오태양 대표요. 장 사장님 오 대표를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? 손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태양이라고 합니다. 괜찮으세요? 아, 네, 괜찮습니다.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시원한 데 가서 좀 쉬시죠. 그럼 먼저 가볼게요. 오랜만에 나가서 재미지게 놀다 와야지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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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나 귀 안 먹었다. 어?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? 어머니, 빅뉴스예요. 나중에 얘기해. 나 지금 나가봐야 돼. 지민이가 오태양 대표 아들이래요. 뭐래? 아, 지민이가 광일 오빠 아들이 아니라 오 대표 아들이라고요. 그래서 지민이를 지금 오 대표 집에서 키우겠다고 난리가 났나 봐요. 엄마야,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래? 어?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! 아니, 아, 왜 또? 새로운 빅뉴스예요. 새로운 빅뉴스? 지은이가 또 하나 큰 걸 물고 왔어요. 뭔데, 이번엔? 지민이가 오태양 아들이래요. 지민이가 최강일 아들이 아니라 오태양 아들이래요.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 아니에요? 오마이갓. 오마이갓. 오마이 아버지. 저 지금 너무 기뻐서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아요. 아, 최강일 꽃에 광일아, 너 이제 망했다. 오마이갓이다, 진짜. 아씨, 무슨 일이지? 어머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아니야. 어머니가 제 전화를 안 받으세요.
어제 집에도 안 들어오셨어요. 설마... 괜히 넘겨짚지 마. 네 엄마의 애도 아니고 하루 정도 외박한 걸 가지고. 아니, 한 번도 이러신 적 없던 분이잖아요. 지민이가 오태양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. 근데 지금 네 엄마 제정신이겠냐? 그렇게 걱정되면 지민 엄마랑 얼른 이혼 마무리 짓고 지민이 호적 정리해. 아버지. 네 엄마가 그러지, 응?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가. 오태양까지 끼어들어 진흙탕 싸움 되기 전에 어서 마무리하자. 제발. 왠지 이 집이 좀 마음에 들어서요. 나중에라도 혹시 파실 의향 있으시면 저한테 파세요. 제가 냉면을 아주 좋아하거든요. 어, 그래. 나랑 똑같구만.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. 안 돼! 그 사람은 잘못 없어요, 언니. 그러니까 저는 미워하셔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. 어머님만은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래. 지민 엄만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. 어머니. 이리 와 앉아라. 넌 알고 있었지? 광일이가 내 아들이 아니란 걸. 내 아들은 어딨니? 내 아들 어딨어? 설마 오태양이니? 오태양이 내 아들이야? 네, 맞아요.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정말 죄송합니다. 내 아들을 몰라보다니. 어떻게? 어머니! 어머니! 어머니,
너무 잘못하지 않았어.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질색이었잖아. 이제 오태양의 사랑 따윈 필요 없어. 근데 어쩌냐? 흑강일이 양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어. 그놈들 뜻대로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더운데 뭐 하세요? 지금 뽑아내지 않으면 금세 잡초들 천국이 될 거야. 다 뽑아버릴 거다.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.